다들 편안해 지향 제주어 뉴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연이은 고술 태풍 피해로 인한 월동무 재배솔림이 시카부된 허용 휴경 보상비를 지원한된 고람수다. 작물벨 보상비는 당근이 1헥타르당 360만 원, 지실은 소백 80만 원, 양배추는 370만 원이래 마신게. 경호곡 침수 피해 농가 신지랜 연리 0.9%의 저금리 경영자금도 융자 지원할 거래 햄신디양. 관련 자금은 11일부터 지급폭행 고람시난 잘 아랑덜 놔줍서에. 제주도가 아프리카 도세기열병 유입 차단을 위하여 도내 쇠 가축시장을 폐쇄헌댄 고람수다. 무상고 허민양, 가축시장이 열릴 때 육지부 축산인들 왕래가 조짐은 오염원이 곧지 유입될 수 있으나 아예 가축시장을 막아보는 거랜마심. 제주도 쇠가축시장은 한림은 금학리의 혼밭띠, 남원읍 숭학리의 혼밭띠이신디양 가축시장을 폐쇄해분한 쇠값이 어떤 되카부된 막들 걱정하는 거 닮읍디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앞바당에서 중국 남송시대 유물이 발견되었진 허는 말 들어집대가 무신말인 거 허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올리 4월부터 6월 고장 국립제주박물관과 공동으로 신창리 인근 해역을 조사해신디양 우리나라에서는 체험으로 중국 남송시대 인장 두개광 인장함을 발견하였진 마신게 경호고 고튼시대 걸로 추정이 되는 도자기 조각 소백여 점도 대량으로 발견되었진 고람수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유물들이 당시 중국광 한국, 일본이 해상교역을 활발하게 허여쨘 허는 걸 배워주는 대표적인 증거랜 고람신게 마심.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학교 빙환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 결과 발표가 늦어점신게 마심. 무상고 허민 제주도는 내부 논의가 지뤄지고 연구 절차가 늦어점째 넘어 타당성 연구 결과를 예정보다 혼돌 늦은 다음 돌 초에나 고라주켄 햄신게 마심. 이번 연구 결과에서 위탁이 타당어대너는 결론이 남인 제주도는 전문적인 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거랜 고람수다.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지역의 유일헌 종합빙환인디양 그동안 열악한 의료서비스광 적자 운영으로 시민들 신들의 큰 믿음을 주지 못했진 햄신디 이번 결과가 어떤 나올지 막 지둘려 점수다. 노지감귤 출하를 앞둔 근에 어떤어난 비상품 감귤을 유통허염진 허는 말 들어 점수다. 제주도는 지난 23일광 20소일 조천읍광 도련동 서귀포시 성산읍서 8브릭스 아래에 잘 익지 아니한 감귤을 유통한 행위 2건을 적발허여쨘 고람수다. 제주도는 적발헌 비상품 감귤은 몬딱 폐기허고 잘 익지 아니한 감귤을 유통한 사람들 신들은 과료를 물릴 거를 햄신게 마심. 경호곡 양 적발된 농가광 유통인들 신들은 보조사업 지원 제외 등 페널티도 줄 거랜 고람시난 비상품 감귤덜랑 펄지덜 맙서에. 한라봉을 재배하는 대부분의 농가가 사전출하 검사제에 찬성한된 허염수다. 서귀포시가 지난 9일부터 23일 고장 한라봉 농소를 짓는 210혼맹신들의 설문조사를 해신디양 95%인 190명이 12월 31일 이전이 출하하는 한라봉을 미르세 검사할 필요가 시된 고람수다. 무슨 말인 거 허민양 상품성이 노든 한라봉을 폴지 못하게 미르세 차단을 허민 끝내는 판매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경호는 거 닮읍디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영근에 관련 정책을 시행억행 고람신게 마심. 물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엌에 있는 물을 보관하는 큰 항아리를 말합니다. 표준말로 옮기면 물독이 될 겁니다. 왜 물항이라 했나요? 물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보관해 두는 항아리 하는 뜻이기 때문에 물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아리 하는 것도 항이라고 하지만 독이라고 하는 것도 제주어로는 항 또는 황하기 때문에 물독에 해당합니다. 물항의 물은 어떻게 채워놓나요? 물항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귀한 동네이기 때문에 물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물통이라고 합니다. 물통에 허벅으로 10번쯤 날아가
길에다 물항에 보관을 합니다. 그 물항인 경우는 보온도 지니고 있어서 여름인 경우는 물회를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그 물항에 담가 두기도 합니다. 그럼 구진 물항은 뭐죠? 아, 구진 물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항은 물항인데 앞에 구진이라고 하는 말로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깨끗하지 않은 물을 보관해두는 항아리 하는 뜻입니다. 물항이 부엌에 놓이는 거라고 하면 구진 물항인 경우는 통시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진 물항인 경우는 돼지에게 주는 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우리 제주에서 도리나이더를 학대한다는 의심신고가 매년 늘엄진 하염수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은 의원이 곧는 걸 보나 냥. 지난 2016년부터 너무내꼬장 3년 동안 제주지역 아동학대 112 신고가 722건이나 되었잰 마심.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에 191건이라 나신 뒤 2017년엔 200소식건, 너무내에는 290건으로 갈수록 막 늘어남신 게 마심. 경원디 아동학대 신고 대비 검찰 송치 비율은 평균 37% 수준이랜 고람수다. 제주도가 별개로 추진해난 노인돌봄 사업을 통합허용 내년부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고친된 고람수다. 경원안양 서비스 지역을 10바띠 권역으로 논호한 근에 기존 5개의 노인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권역별 수행기관을 지정허용 맞춤 서비스를 지원억행 고람신게 마심. 경호곡 단순안부 중심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신지도 가사지원도 하는 등 대상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된 고람수다. 서비스 대상자는 수급자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65살 이상의 어르신더리우다에 도리나이들 놀권리를 보장해주는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 발대식이 요자기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있었진 없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어곡 아동놀이 전문가광 교사 10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6개월 동안에 청소년 설문조사광 학부모 의견 수렴, 놀이 실태를 파악하여 도의회에 의견을 전달할 거란 마심. 제주도의회는 의견을 받은 걸 토대로 하연근에 내년 초 놀권리 보장 조례를 발의역행 고람수다. 오늘 고라안낸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가정오쿠다. 페난들 러십사에. 겸신이 아야 에요 새당골에 날라치 말주 아야.